많아서요. 교회를 건축한다 그럴 때도 보면 한 사람이 10명, 100명 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저 시골 교회지만 얼마 전에 그 영천인가? 아니 영천. 붕해를 함양이구나. 함양에서 붕해 함양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옆에 교회인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인데 교회를 시골 교회니까 뭐 교회를 건축해서 조그마하게 지잖아요. 아멘해요. 근데 4억짜리 조그만하게 교회를 짓는데 시골에서 무슨 4억 있냐고요. 그런데 세상에 한밭집, 한밭집이 뭔지 알죠? 이렇게 건설해 이렇게 뭐 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밥 주문해서 밥 해주고 하는 그걸 운영하는 그런 집사님이 세상에 3억을 했어. 그동안 벌은 걸 다 드려가지고. 드린 얘기만 나오면 아멘에 다 출장 가셔. 아니 강사가 간증도 못해요? 예화도 못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울음받아 이뤄가지고 그 나머지 1억이 모질한 거 그 1억이 시골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그냥 옥합을 깨뜨리고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맞춰갖고 4억짜리 교회를 쳤다니까. 아멘 하시죠? 이게 참 나는 그런 헌신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번 주 월화수 3일간 붕에 갔다 온 세종시 샘솟는 교회도 그 어느 병원 의사 집사님이 병원 노비에다가 개척을 해줬어. 어디다가? 병원 노비, 주일날 병원 노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붕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종교부지 한 500몇 평짜리를 사는데 그 의사가 한 번에 10억을 냈어요. 내가 교회 이름 밝혔잖아 지금. 저기도 합동 지목사님 계시지만 최병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물어봐요. 그 의사가 10억을 들였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야. 융자도 좀 빼고. 그래서 교회를 잘 졌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은 자기 교회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나 하나가 정말 축복받아서 교회의 10분의 1. 저 시골에 가면요. 그 성결교회인데 그 젊은 청년 두 명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내가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내가 담당하게 해줘. 우리 원장님 일당 10, 100 하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예화가. 아멘 좀 해요.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예산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그 총각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해요. 할렐루야. 예산 쪽이 예산. 예산 맞아요. 예산. 충청남도 예산.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줘가지고요. 하나는 목사님이 되셨고 나중에 사업하다가 그 성결교 총무했던 목사님이고 한 분은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내가 지금 알기로는 대동 그 농기구 하는 거 있죠. 대동 그 농기구에 대리점을 해갖고 헌금하는 액수를 보니까 진짜 그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헌금하게 되더래요. 아멘 좀 해봐요. 저 그런 멋있는 기도를 드리라고요. 감사하죠? 아멘. 나는 바라기는 우리 원장님 십자가교회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가 하나님 십자가교회 내 300억짜리인데 300억은 못해도 10분의 1 30억을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첫이 없어서.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솔직히 3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30억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첫째 믿음의 부유자고 두 번째 아무리 돈 수천억을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받치더라고요. 또 두 번째 30억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수준이 그것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런 기도 이 허공을 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 11조가 막 늘어나게 해주세요. 10배를 주세요. 11조. 11조가 누구?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 늘려주세요. 그러면 지 거 9개는 덩달아 올라가잖아. 좀 지혜롭게 기도하라고. 아멘. 하나님 내가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건강을 주셔야 전도할 거 아니오.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분의 1 30억 하겠습니다. 30억 하게 해주세요. 30억. 그러면 하나님께서
30억 할 수 있는 부자의 아버지니까. 근데 이 부자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참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축복도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게 자꾸 떠올라요. 아멘.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또 많이 헌금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얘기해줄까 해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소원에 대해서, 소원, 이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잖아요. 내 소원을 주께 하리라. 그렇죠? 또 가나안 여인이 딸 하나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게 귀신 들려갖고 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개 취급을 당했잖아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런데 덤비지 않고 뭐라겠어?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 뭐라겠습니까? 뭐라겠어요, 성경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네 소원대로 되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원대로 되라 그랬다. 난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 제목이 소원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요. 아멘. 이 소원이요, 소원.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제목을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하라고. 그게 소원, 소원. 할렐루야. 그래서 소원은 자녀를 위해서 소원. 소원님을.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저 포항에 있는 그 영덕군에 있는 배장문이처럼 쌍둥이를 낳는데 두 놈이 세상에 억울한 자 없게 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는 검사가 되게 해주 기도해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근데 지금 하나는 그 기도 제목대로 큰 아들은 대구 고검에 검사가 되고 작은 아들은 의정부 지원에 지금 현직 판사다. 아멘 해요. 그게 자녀를 위한 소원이 있어. 자녀를 위한 소원. 아멘 해봐요. 제가 이 얘기 지난달에 와서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간단하게 줄이는 거예요. 그냥. 맞죠? 들었어요? 들어본 사람 흔들어봐. 쌍둥이 판검사. 아, 잠깐 멤버가 자꾸 바뀌나 보다 이게. 할렐루야.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덕 포항에서 차를 몰고 그냥 바닷가로 그냥 손구석으로 들고 가는데, 붕에 하러 갔는데요. 한 시간 걸려 갔더니 영덕 군이 있더라고. 영덕하면 유명한 게 뭐지? 개, 개. 개가 떠올라요? 은혜가 떠올라야지. 참 성령이 충만한 동네더라고, 거기가. 아멘.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연합, 전체 연합 부흥회를 했어, 거기서. 영덕읍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배장노님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막 일하냐고, 청바지 입고 그냥 그렇게 헌신을 해요. 아멘. 그 봉사를 하길래 저분이 직장도 없나? 내가 마음속에 직장 없으면 직장에 소개해 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감동적인 헌신을 하길래.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그 배장로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예, 계장이래. 간장게장 말고 군청의 계장이래. 과장 밑에 계장. 아멘 좀 안 하셔. 그냥 공무원이요. 공무원. 일반 공무원. 근데 말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게 쌍둥이로 낳았어. 내가 쌍둥이인 줄 알잖아요. 내가 너무 같은 동질성이 있으니까 반갑더라고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의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어촌 시골 촌구석이지만 하나님 내 쌍둥이들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나는 판사 만들고 하나는 검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좀 해요. 남 지금 잘 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멘이 점점 멀리 멀리 갔더니요. 왜 그러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 아멘 안 하는 바람에.
하늘이야, 하나님,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 판사, 하나님 검사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 근데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소원한 거예요. 소원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심었대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내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옥합을 깨뜨렸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는 판사, 하나는 검사가 됐다 그래요. 아멘. 믿음도 참 뜨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현직, 현직. 지금 현직이요. 에? 말씀이 크게 달라고요? 이렇게 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에? 안 들려요? 안 들려? 에? 잘 안 들리는 걸 내가 어떻게 귀가 뚫려야죠. 치료를 받아야지. 너무 귀 따굴 정도로 소리가 나는데. 목사님 소리 나요? 나요? 잘 나죠? 잘 난다잖아요. 저 뒤에 있는데도. 할렐루야. 내 기준 고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이래야지. 소리를 키워달라고 하면 이분도 귀 다 멀어요. 내가 목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닌데. 크잖아요. 아, 이봐, 크게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자, 좋아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렇겠죠. 다 알아요. 이제 알았죠? 소원. 자녀를 위한 소원이 필요해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돼. 아멘.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뭐요? 영적인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십니까? 여기에 따르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교회를 위한 소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답니다. 맞습니까? 소원이에요. 세 번째가 무슨 소원일까? 여기 봐요. 내가 이걸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꼬집어낸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아멘. 그게 뭘까? 따라합시다. 11조 소원. 난 이거 딱 까다로운 거예요. 11조 소원. 그래서 예물도 자녀에 대한 소원 예물, 교회 영적으로 하는 소원 예물,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11조 소원. 그래서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소원 11조. 따라합시다. 소원 11조. 이걸 가르쳤어, 저희 교회요. 진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 고양시에서 물어보세요. 우리 일산에서 든든한 교회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아멘 해요. 이 소원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11조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걸 원해요. 성경에 네가 뭐하기 원하느냐?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너 뭐하기 원하느냐? 걷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했다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요 오늘 11조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 11조 한 달에 천만 원 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지만 11조 이제 뭐 이제 한 50만 원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식 11조 하나님 200만 원을 하게 해주세요. 500만 원을 하게 해주세요. 왜 아멘이 다 초풍 가죠. 우리 자녀가 이제 조그만하게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 11조 천만 원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가르쳤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천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막 뻥튀기가 아니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천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그 소원 예물 드리면서 11조 천만 원. 천만 원을 하게 해달라는 말은 천만 원을 심고 하나님 앞으로 천만 원을 드리게 해달라고 소원한 거예요. 이걸 가르쳤더니 진짜 상상을 초월해가지고요. 11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한나가 간절히 소원한 거 들으시고 아들을 주었잖아요. 아멘 아십니까? 소원, 소원 아주 중요해요. 또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서원은 좀 차이가 있지만 소원, 서원 다 되게 비슷한 얘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가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비 집으로 나를 무사히 다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첫째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아멘 좀 해요. 세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초가살이 20년 동안 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 나반을 만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반이 별 장난 다 해도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알아들었죠? 이게 소원을 하세요. 이 기도원에 와서 그냥 추상적인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 소원 되겠지 교회를 위해서는. 그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응답을 주셔서 내가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조 기업의 11조 1,000만 원도 안 해갖고 무슨 사업입니까? 하나님 1,0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1억씩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아멘 아십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심고 앞으로 1,000만 원씩 11조 하게 달라고 소원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맞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고요. 우리가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이거 선민이라고 그러죠. 택한 백성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별돼서 축복하잖아. 아무거나 축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민 거룩한 백성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고 그러죠. 아멘. 이들에게만 축복을 줘요. 성경에 보면 아무거나 축복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양면성 있잖아요. 자, 자기 백성 우편에 선 자, 좌편에 선 자가 있죠. 아멘 해봐요. 그래서 우편에 선 자들을 도와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인. 이건 밖 아웃이에요. 안에 있는 자. 분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안에 두는 자 살리고 밖에 있는 다 쓸어버려. 붉은 줄을 내려고 안에 있는 자 나합의 가정은 다 살리고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쓸어버려 심판하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온 여덟 식구만 살리고 나머지 다 쓸어버려 홍해바다 갈랐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다 건져주시고 오랑캐들은 물로 다 수장시켜 죽였어 오늘 여러분들이 11시에 설교 들었지요 열왕기상 18장 설교한 거 기억나요? 아멘이요. 바알에서 이제 아세라 시민 원수 마귀 새끼들 그냥 전부 다 때려 부숴버렸어.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잖아요. 믿음의 아멘.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고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우편에 서야지 좌편에 서면 안 돼요. 깨달음의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 하나님이 때려 부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중국 공산당들 예?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십자가 내리고 이 공산당들 때려 부숴버려야 돼요. 예? 다 때려 부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 다 부숴요. 내가 지금 예견켠데 중국도 아주 그냥 추락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는 봐. 역사가 증명했어요. 아멘. 소련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배척하고 핍박할 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잖아. 아, 러시아 거지 나라지, 이게 잘 나는 나라예요? 중국도 좀 기독교 좀 왕성하고 예? 복음을 자유를 줘갖고 잘 되다 하니까 또 이렇게 다 무너뜨리니까 조만간에 보세요. 추락할 거예요. 아멘. 아멘 해봐요. 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복음에 장애가 되면 하나님 다 쳐다내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잘 된 게 뭡니까? 복음이 왕성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짤막한 시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부 추락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은 사상이 좀 이상한가? 아멘 해봐요. 전부 추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 와장창, 지금 아파트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일산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차로 한 5분만 가면, 내가 이름 밝혀서 죄송해요. 쌍용에서 100세대 될까? 200세대 될까? 100평짜리를 최고급으로 쳐가지고 32억에 분양을 다 했어. 얼마 분양했다고? 100평짜리 32억에 분양했는데 지금요 경제가 추락되는 바람에 지금 14개가 물건이 나왔는데 14개가 얼마씩 14억에 준다고 해도 안 사요 지금요. 우리 한수 집사님이 그거 다 지금 관리하고 있어. 그거 분양 그거 저기 사라고. 14억에 32억에 산 사람 아주 그냥 망했어 진짜. 나는 그 얘기 나오니까 한번 생각나는 거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해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은 잘 들어봐요. 이게 11조를 가르쳤다. 축복의 근본은 복음의 근본은 십계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잖아요. 아멘하죠. 위로 하나님 사랑 천륜계명, 이웃사랑 일륜계명, 십자가.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5월 달에 여기 셋째 주인가 올라와서 오니까 그때 여러분 십계명 다시 또 설교해 줄게요. 십자가가 복음으로 연결하면 눈물겨워요.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11조도 이게 11조요. 아멘.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3억도 안 팔려. 그 망한 거예요. 5억에 샀는데 10억 주고 팔았어. 그 이익이 남았잖아.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 이익의 11조를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도둑질한 거 회개해요.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드리고 회개하라고요. 떼먹었잖아.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이익의 11조. 또 기업의 11조.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1조 늘려주세요. 그게 똑똑한 기도라 그 말이지. 아멘. 하나님 나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멋있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자랑하고 다닐라니까. 건강 주셔야 할 거 아니오. 쩔뚝거리는데 어떻게 전도하러 다녀? 아멘. 식물인간이니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냐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 기도도 지혜로운 기도. 그게 뭐냐? 성경에 그 말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잊어먹지 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감동이 오거든요. 하나님 소원 11조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 담아서 소원 11조.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 그냥 막 기업하다가 막 5천만 원 벌기도 힘든 사람이 한 달에 1억 벌고요. 10억 이런 기업이 진짜 많아요. 저희 교회에요. 이걸 가르쳤더니 그냥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편에 쓰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고 축복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하나님이지 성경에 보면 시끄러 맨 폭폭 그런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복주의자는 되지 마야 돼요. 그러나 기복을 빼면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신비주의자는 돼서는 안 되지만 신비를 빼면 기독교 복음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멘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신비요. 기적의 역사요. 아멘이요. 전부가 자기 백성들을 물러 흔들어 넘치게 줄게. 흔들어서 안겨주시리라. 에?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줄게. 전부 그랬지. 내가 너 망하라, 저주받아라, 죽어라, 거지되라 그런 말 한 구절도 없어. 자기 백성들에게 적어도. 아멘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를 얘기해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기차도 가는 길이 있고 버스도 가는 길이 있고 사람도 가는 길이 있고 아멘입니까? 비행기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요 그냥 왔다 갔다 지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 밤 7시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가게 되면 14시간 정도 달려가요. 근데 캄캄한 밤을 뚫고 가는데 한번 보세요. 조종사들이 아유 왜 이렇게 캄캄하지? 라이트 켜, 더 켜, 라이트 이러고 가는 줄 아시지? 예? 그렇게 안 해요. 자동 제어 장치 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주변에 레이드망이 있어서 위험한 거 다 벨이 울리게 돼 있고 전부 다 있어갖고 자기가 가는 코드대로 길대로 딱딱 가요.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에?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길을 착하게 길로 인도하지 바다 쪽으로 인도하고 바다로 빠뜨리게 하는 내비게이션 봤어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게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사고나. 저희 교회 일산에서 이렇게 다리 먼건다 가면 김포 쪽에 강화 이쪽 김포도 있고 그쪽 옆에 또 강서구도 있고 뭐요 그 많이 가깝잖아요. 신방을 갔어 우리 권사님 댁에. 그런데 예배를 드립시다. 자 찬송가 몇 장 부릅니다. 보게 그러면 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교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지나갔나요? 다시 한 보게 왜 예배를 못 들을 정도로 시끄러워서 그래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저세 이렇게 욕을 하려고 하더라고. 나는 부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할 게 없어 권사님. 당연한 거요. 아 그래도 그렇지 이 얼마나 하늘이 넓은데 왜 우리 지붕으로만 저것들이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권사님 물어봅시다. 이거 집 산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됐대. 아 그래요? 얼마 주 샀는데요? 아 묻지 마세요. 너무 싸게 샀어. 그렇지? 반에 반가게 샀지? 예 그래요. 왜 반에 반가긴가?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이요 그게. 여러분 집 살 때 그거 봐야 돼요. 땅 같은 거 뭐 공장 지나갈 때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건 반에 반값도 안 팔려요. 아멘 하십니까? 다 이게 있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도 지 멋대로 가다가 에? 지 속도도 다 제한 속도가 있는데 더 과속하고 그냥 길을 벗어나서 그냥 급하게 가다가 뭐야 빙산에 부닥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게 길이 있습니다. 이게 질서라고 그래. 질서. 할렐루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기본법이거든요.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 특히 십계명. 아멘 아십니까? 십계명 보면 하라 두 가지, 말라 여덟 가지, 열 가지 계명이요. 아멘 하시죠? 그게 질서요, 질서. 복받은 짓은 하고 복 받고 터질 짓은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아멘 하십니까? 그게 다 법이라는 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사자가요 노루새끼 잡아먹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더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노루새끼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들은 영물이 아니고요 질서가 없고 법도 없어요. 강자가 약자 잡아먹는 거 기본이요 그것들은. 그러나 우리는 사는 동안에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살아야 보호를 받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하자 십계명이잖아. 주일 지키라. 십일조 떼먹지 마라. 아멘 안 하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게 다 법이요. 하나님 명령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 명령이잖아. 그게 법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도 다 질서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복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이거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줘요? 아멘? 크게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코 다쳐. 내가 지난번에 멤버가 바뀌었으니 한번 재밌는 얘기할게. 어떤 분이 말 한 마리를 길르다가 팔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팔았어. 말을. 이제 산 사람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훈련시켰는데요 하니까 두 가지는 잊어먹지 말라고. 첫째 달려가려면 어떻게 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달려간다고.
빨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빨리 간다고. 그럼 언제 씁니까? 아멘 하면 쓴다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가지고 이분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 할렐루야 하라니까 어떡하겠어. 할렐루야 하니까 달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저 앞에 폭포가 보이고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야. 그게 서야 될 거 아니오. 이 동네 봐. 낭떠러지고 떨어질래? 서야 될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부엌에를 와봤어야 아멘을 알지. 도대체 또 부엌에 왔어도 아멘을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니 이게 아멘이 떠오를 리가 없잖아. 이제 골로 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막 꼬집고 발로 차고 만약에 서 안 서 너 죽어 서 빨리 스톱 영어로 스톱 나 영어 배웠어 이걸 스톱 해도 안 서는 게 이게 아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대. 옛날에 그때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장양이 목사가 부흥회 하는 게 떠오르더랴. 아멘해요. 아멘이 소풍 간다요. 아멘이 출장 갔냐고요. 이게 갑자기 떠올라갖고 아멘 그랬더니 5cm 앞에서 말이 딱 선 거야. 그것도 안 떠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옛날에 기도원 온 게 천만다행이지. 좀 재밌게 한번 웃어봐요. 이 아멘을 잘하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 이제 축복의 통로 길이 있다고요. 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 어떤 분이 고생고생해서 택시 운전수를 하다가 이제 몇 년 되면 개인 택시 나온다며. 개인 택시 나오면 그것도 한 8천에서 1억 정도는 버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것 때문에 무사고 막 사고 없이 그냥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길을 벗어나갖고 인도로 들어가서 사람 두 명 죽였어. 개인 택시 물거품 됐죠. 감옥에 갇혔죠. 물어주냐고 있는 거 다 팔아 날라갔죠. 망해버렸어. 왜 그랬을까? 길을 벗어났어. 왜 길을 벗어났을까? 성정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뭐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라겠는데. 이런 복음을 듣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하니까 길을 벗어나는 거야. 세상에 너무 좋아. 영적인 거 관심이 없어.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해서 길을 벗어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 32,560까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장해주고 그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해. 그 통로를 잡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요. 아멘 하십니까? 사고 터진다고 사고. 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 이 길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은요 첫째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요 제일 길은 짱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절절 읽어봐.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세계 모든 민족이 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좀 할 때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밭주 그릇이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 귀하신 원장 읽어줬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준다.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 말씀 안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완전히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주님이 너무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처음 만났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 하인이 즉시 살았어요. 그새 아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아멘. 그 말씀에도 보면 말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에 뭐 십일조 생활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네가 복되고 후이 주고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신다, 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축복의 표가 있어요. 인침표가 있고 이마의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아는 얘기니까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너, 내 거다. 인침표요. 할렐루야. 아멘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진실한 표를 주세요. 여호수아에 나오네요. 여기 봐요. 따라합시다. 진실한 표.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 기생 나합의 얘기 나올 때 나와요. 목숨 걸고 목숨을 걸고 주의 종을 선대해 주었어요. 맞죠?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그 표받은 증거로 잘 들으세요.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의 사자에게 하는 말이요. 내게 진실한 표를 주소서. 그 표받은 증거가 뭐요? 붉은 줄을 내걸어라.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두름으로 온 가족 식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에 아멘 하시죠. 이게 말씀, 말씀. 말씀에도 이렇게 표가 나와. 복받는 표. 위기에서 극복되는 표, 환난에서 건지는 표, 죽을 곳에서 사는 표.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요. 무궁무진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쳐다봐요. 말씀은 명령,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뭐요? 부탁. 아멘 하시죠? 이게 말씀이요, 말씀. 전부가 복음을 전하라.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 뭐 이렇게.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강건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부탁 있어. 부탁. 부탁. 내가 다시 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 성령 임하면 증인되라.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탁.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적, 축복, 은사, 능력. 이런 게 딱 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그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뭐 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말이니. 그랬어요. 순종할 때.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순종할 때 갈라져. 반석을 쳐라.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샘물이 터져나와요. 일곱 번 목욕하라. 순종했더니 문둥병에서 나왔어요.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아라. 순종했더니 무너졌어요. 믿음의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그래요. 맹물 떠다나라,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 포도주가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요. 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소하시고 뛰어줘라. 어머나, 예수님 치매 걸렸나? 우리 같으면 그럴 거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어. 또 줬더니 5,000명 이상 장정만 쉬어봐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 주는 것 같아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아멘하여. 자,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두 번째 통로가 뭘까 하고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언제 축복이 와요? 뭘 통해서 축복이 오느냐?
성경을 잘 봐요. 자, 여기 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뭘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자, 여기서 어떤 근거냐면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자,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첫째 주의 종은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두 번째 주의 종에게 특권 세 가지를 줬어. 몇 가지? 세 가지요. 첫째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판결권. 세 가지를 주었어요. 이건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축복권, 축복권. 아멘. 주의 종이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예? 에스겔 주의 종 선지자가 대언하는 대로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영권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막 예? 비가 내려오고 영권이요. 축복이요.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권. 가만히 있는데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축복권을 가지고 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니까 그냥 축복이 내려오는 거야. 비가 막 내려오는 거야. 아멘 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야. 믿으면 아멘. 아멘. 자, 성경에 이삭이 여기 봐봐요.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아멘 해봐요. 두 아들에게 쌍둥이지만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어. 왜 사랑했냐면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자꾸 갖다 줬거든. 이삭도 뭐 드리는 걸 좋아하나 봐. 야곱은 드릴 줄 모르고 맨 아량만 떨고 사바사바 지 엄마하고만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한 거예요. 그놈한테. 야곱에게 안고 에서에게만 별미 갖다 주고 어우 맛있구나 너 오늘도 고생했다. 그러고서 이뻐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특별 축복 기도를 해줄 체력에 있어서 죽기 전에 특별 별미를 갖고 오라 한 거야.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으면 됐지 뭘 또 갖고 오라고 그래. 그 특별 축복은요. 특별 지금 집말이 뭔지 알고 미리 선수 주고 하면 안 날라가지. 특별 별미가 필요한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장님이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걸만 나 하나님 암을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서 천만 원, 오천만 원까지 버리고도 못 고친 사람 많아. 그래서 소문 듣고 기도원에 왔고 암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헌금을 천 원을 했어. 예를 든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주님 앞에 그 드리는 예물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왜 아멘이 다 소풍 가졌어. 아멘해요. 나는 내 평생 목회하면서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돈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진짜 돈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돈 얘기 안 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 얘기는 했어도 돈 얘기는 안 했어 내가. 왜 성경에 돈은 악의 뿌리라는데 왜 돈 얘기를 해요? 내가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축복의 예물. 이게 헌금이잖아. 그치?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 문제가 있는 거지. 아멘이요? 할렐루야. 잘 들어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 리브가가 들고 잽싸게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하고 꼼수를 부려서 충청도 말로 잽싸게 표준어로 빨리 이해하셨나요? 잽싸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버글버글버글버글 하고 아버지 에서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야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요 만져봐요. 에서는 털이 있잖아요. 야곱은 없고 한 만져봐. 털까지 붙여갖고 꼼수를 부려갖고 만지니까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머리를 태맸어. 나는 이걸 보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야곱 이 자식아 꼼수 부렸냐고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야곱에게 손을 얹었어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 줄 줄 알았지? 아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 당시는. 족장시대가 어떻게 해요? 족장시대. 아멘 해봐요. 족장시대가 뭐예요? 네? 그 다음 족장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사도 그 다음에 사도시대 나눈다면 오늘날 주의종 마찬가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믿습니까? 축복권을 가지고 손이 얹었던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주에 좀 축복권이 있잖아요. 오늘 3시 예배는 이제 안수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안수할 때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와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지만 예, 주의 종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고 전화로도 축복받고 이런 성도들이 길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주의 종에게 특권 세 가지가 있어요. 목회권. 그래서 사울이 목회권 건들다가 버림받고 죽어버렸잖아요. 아멘. 주의 종 목회권. 그 다음에 축복권. 축복하게 하시며 세 번째 판결권.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주의 종에 책망할 때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라. 제가 오늘 핵심은 축복이니까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축복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냥 저를 감동시켜가지고 눈 감으면 떠오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기도하니까 안 풀리는 자식이 없어요. 아멘 해봐요. 아 맞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받고 본교에 돌아가거든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사는 거고.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에? 특권이 있어요. 에?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 자,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뭘까?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 아멘 하십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도 이 기도원도 교회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믿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암덩어리, 귀신 들린 거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형통의 축복이 온다. 아멘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복 있는 시간인 줄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복 있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 그러지 말고.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요. 이게요, 어떤 의학 박사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이대로 대체하지 않으면 10년이면 폐암 환자들이 하여튼 100배로 늘어날 거래요. 폐암 환자가. 저도요,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저 백배트서도 여기도 공기 괜찮았는데도 이렇게 다녀가고 방에 들어가니까 양복, 곤생 양복 때 갈아입고 왔는데 곤생 양복이, 예? 또 뭐 뽀얗게 뭘 묻어서 내가 어디 비빈 것도 없는데. 그게 뭐 미세먼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서 털고. 다시 갈아입고 왔는데. 아멘 하십니까? 예? 지금 세상이 그래. 이 성전 안에는 괜찮아요. 아멘 안 하세요? 미세먼지 없어요, 여기는요. 바깥에가 문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늘이 막 팍. 오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으면 아멘 하시죠? 예? 성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아멘. 교회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준다?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복이 뭡니까? 형통하는 게 복이지 불통 터지는 게 복이냐고요. 형통의 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아멘. 자 첫째 말씀, 두 번째 주의 종, 세 번째 교회. 아멘.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형통이 없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다 막아요. 전부 막아요. 축복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 뻥 뚫려버려.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그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영에 속한 자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평안이 뭐요? 형통의 축복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부도 났는데 평안이 오냐고요? 빚쟁이들한테 쫓아달리고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와요? 평안은 축복입니다.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사고가 없고 이게 형통이요 이게.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잘 된다 이거죠 맞죠? 모세가 영권 딱 받으니까 금은보화 다 가지고 와라 60만이 따라가고 인권 물권 다 따라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영권 성령 충만이죠 오늘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잡았으면 응답이 없어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이걸로 반석을 쳐라 이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 말이요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다 이루리라 우리가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세상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믿으면 아멘 제가요 시골에서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두면 3월 210번지인데 그 금강줄기 이렇게 쭉 논산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큰 강이에요. 거기서 수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제가 많이 잘해요. 믿어주면 안 돼요? 수영을 잘한다니까? 수영을 하는데 물론 개수영이지만 말이에요. 어릴 적의 일이요. 지금 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와 세상에. 어릴 적인데 수영을 배우다가 이제 자만심이 생겨갖고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틀림없어 아주 교만이 들어왔어 내가 예? 그래가지고 다 저리 가라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쭉 강을 건너가려다가 그 이렇게 뭐 소용돌 있잖아요 막 담는 그걸 모르고 들어가다가 확 말려 들어갔어요 완전히 끝났어 내 힘으로 안 빠져나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절했나 봐 그게 둥둥 떴나 봐 내가 떴어. 그래서 사람들이 깔구리 갖고 끄집어냈어, 나를. 그러고서는 그 논두럭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엎어놨는데요. 배가요, 열 달 된 배가 돼버렸어, 이렇게. 엄마인지 잘 모르셔? 그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서는 배를 툭 치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내가 테스트 해볼게. 무렵 내가 물을 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된 목사 아니지 나는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왜 놀래? 건들기만 해도 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물어볼게. 왜 물이 나올까? 아니 같은 말에도 목사한테 물 먹었다면 어떡해요? 표현을 좀 이쁘게 해야지. 나라 물 드셨어? 내가 드셨어 거기 가서? 잡수셨어? 참나. 따라합시다. 물로 충만하니. 물로 충만하니까 건들기만 해도 뭐가 나와? 우리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예수 예수 아멘 안 하세요? 입만 벌려도 예수 예수. 우리 원장님이 아까 11시에 했다. 하나님이 자꾸 나온다고 맞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처녀 때 성령 충만 믿음 좋아갖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어쩌다가 믿음 없는 남자 만나갖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때인데 장꼬대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장꼬대 얘기 아까 했잖아요. 거기서는 주님 주님 그러니까 남자 남편이 오해를 한가 봐. 이것이 무슨 남자 이름 주님 주님 찾냐 이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을 찾았대요. 아멘 해봐요. 그 오해받을 정도로 잠꼬대해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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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십니까? 그 정도 돼요.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옷깃만 스쳐도 악귀가 물러가고 옷깃만 스쳐도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지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예? 악한 영들이 떠나고 저주마귀가 떠나고 실패마귀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뭐 자살률이 높아가고 지금 엄청난 위기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은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이 생겨. 아멘. 그게 축복의 통로가 있잖아. 딱 잡고 있어요. 아멘. 이번 집회도 기도하면서 집회 시간 내일까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여 이제 7시 저녁 7시에 뵐 때 조금 마무리하고 끝날게요. 오늘 약속대로 불의 얘기를 좀 못했어요. 지금 시간이 가서 불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몇 가지 못한 거 있어요. 요거 7시에 뵐 때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확신이 생겨.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신다호. 이게 막 저주로 나와. 아멘. 가난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째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 드리면 또 주고 샘물도 퍼주고 퍼주면 더 좋은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나만 먹겠다고 안 퍼주고 안 내놓고 움켜쥐면요 샘물도 막혀서 저도 못 먹어요. 지나가는 흐르는 물도 남도 쓰라고 넣어줄 때 좋은 물을 받아 쓰는 거지 막아놓고 나만 쓰겠다고 심술 부리면요 어떻게 돼요? 썩어서 미꾸라지도 못 받아요. 아멘 해봐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죽은 바다요. 물을 받기만 하고 보내질 않아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짜가지고요. 아주 그냥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잡아. 고기도 없고. 아멘. 사해 바다.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가둬놓아. 자기만 쓰는 거예요. 내보낼 줄 몰라.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귀한 것도 심어가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으면요, 솔직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 집회 때 자주 집회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냥 옷값을 깨뜨려서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멘 해봐요. 저희 교회는 좀 특징이 있어요. 성전의 기둥예물들을 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을 약속해놓고, 어떤 사람은 10억, 100억 해놓고서는 매주마다 이때를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금은부와 막 이런 것 막 전부 폐물들을 갖고 나왔는데, 그 짓건 줄 알았더니 성막을 져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럴 때 다 갖고 나갈 때 동, 은, 금 다 내놨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때를 위함이라.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막 갑자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10억을 약속해냈는데 10억은 그만두고 천만 원도 못해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갑자기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주는데, 자기는 그것도 몰랐대, 포기했대. 딸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아이고, 세 명의 자녀들에게 나눠줬는데 갑자기 10억이 나왔어. 뭔 말인지 몰라요? 상속. 그리고 세금 떼고 얼마 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억을 갖고 가서 무슨 1억이냐고 나는 어디 도둑질했나 내가 속으로만 생각했어. 물어봤더니 상속받았다고 그 중에서 갖고 왔대야. 아멘 한 사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함이라, 이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원금들을 저희 교회는 해가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좋아지고 선교도 하고 막 좋은 일을 해요. 아멘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동이 오고 들라 하나님 소원 11조 자식을 위해서도 한번 심어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멘. 또 마음에 믿음이 여유가 있으면 십자가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있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고, 아멘,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고, 아멘. 예? 물질의 거부가 여기서 나오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